속보. 미혼 남녀 10명 중 9명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성애에 호감도 상승.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제니의 You and Me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미혼 남녀 10명 중에 9명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성애 호감도 상승이었습니다.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연애 상관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에 9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연애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한 거예요. 예, 통계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10명 중 9명이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 10명 중 9명이 반려동물 키우고 연애에 꼬리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럴 거다라고 추정하고 기대나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반려동물 키우는 이야기하면서 공감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동물 아끼는 모습 보여줘서 다정한 성격 어필 가능할 것 같고 또 반려동물 이야기로 스몰 토크, 예, 화제거리 제공 가능하고 네, 근데 이제 통계 함정이죠. 이것도 배텐 보면 비참 사연에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이성이 말을 걸었다라는 사연이었는데 가만 보면 나한테 말을 건 게 아니에요. 개한테 말 건 거지. 예. 동물 키운다고 플러팅이 성공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예. 댕댕이보다 더 못한 취급, 예.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견뎌야 한다. 하지만 그걸 견디다 보면 가능성이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채팅창에 돈 들어서 못 키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왜 자꾸 까냐고 하신 분 있고 우린 그냥 반려될 뿐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우린 반려 DJ나 키우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차단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예, 기분 좋잖아요, 그냥. 반려동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들이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그니처 지원 씨와 스페셜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함께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둘이 꽤 안 맞았거든요. 예, 사실상 아예 안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의견을 잘 맞춰서 결정해드릴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선택에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8041님, 시그니처 지원님 생방이라니 시그니처 소속사 대표님 파이팅! 이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텐 스페셜 게스트 지원 씨의 모습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 TV를 켜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을 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카카오 TV가 조금 평상시와 다른 것 같아요. 좀 끊기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생방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생록방 계정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자, 아무튼 접속하셔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7564님, 막둥이 동생이 군대 간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도 동생이 엄청 어리게 느껴지는데 머리 민 모습 보면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네, 막둥이 동생이 군대 간다는 건 이제 누나께서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동생도 아마 기분 이상할 겁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또 기분 더 이상해지실 거고요. 2977님, 핸드폰 알림 소리 중에 강아지 소리가 있더라고요. 일어날 때도 기분 좋고 강아지가 옆에 있는 기분이라 힐링되네요. 배대에게 추천이에요.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이제 뭐 알람이랑 알림 소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분 나쁜 걸로 해놓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들어서 부드럽고 뭐 이렇게 듣기 좋고 이런 걸로는 사람이 안 일어나게 되니까 일단 무조건 제일 열받는 걸로 예 추천드립니다. 군대 기상나팔 추천드리고요. 5912님, 베리는 같은 영화 여러 번 돌려보는 걸 좋아하시던데 음악도 한 곡 재생으로 들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두시나요? 음악은 되게 다양하게 재생시키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꽂히면 그거 또 질릴 때까지 계속 듣는 편이긴 한데 그건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영화만큼은 아니에요. 5287님, 올해 드디어 K리그가 끝났네요. 수원 삼성의 충격적인 강등은 물론 광주의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즌이었습니다. K리그 중계를 뛴 배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저도 내일 또 마지막 중계 가야 돼요. 부산으로. 예. 수원 FC 대 부산. 예. 부산 아이파크 대 수원 FC. 2015년에 부산이 강등될 때 그 상대가 수원 FC였죠. 승강 플레이오프. 구덕 현장이 있었는데. 아하.
어떻게 될까요? 복수가 이루어질지. 네. 근데 수원 FC 떨어지면 일단 갈비는 더 이상 못 먹고, 그죠? 대신 국밥과 햄버거가 나타나겠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칙칙하고 푸석푸석한 배텐에 맑고 명랑한 에너지를 뿌려주는 분입니다. 요즘 잘나가는 무한매력 아이돌 시그니처 지원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아기토끼 지원입니다.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난주에 배텐 단독 게스트로 오셨는데 네. 저희들이 굉장히 안 맞았죠. 아, 그니까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발해야겠어요. 예예예. 예, 예. 아, 그 오늘은 이렇게 생방송을 또 하게 되셨는데 네. 느낌 어떠세요? 뭔가 이제 생방송이라고 하니까 더 떨리는 것 같은데 네네. 그만큼 이제 우리 배텔러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좀 더 많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 배텔러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네. 다행이다. 너무 일단 좋다고 네. 예, 꼭 눌러 앉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어떡하지? 그리고 일단 막 예습하고 오신 거 너무 이쁘다고 감사해요. 예, 그리고 뿌염은 꼭 하고 오라 그랬는데 뿌염 하고 오셨네요. 아, 자꾸 놀려가지고 제가 네. 뿌염 하고 왔습니다. 박판미님 지난주에 놀려서 미안해요. 네, 라고 하셨고 아신 거예요 진짜? 네. 놀려서 하고 왔어요. 예. 메모장에 써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보스 스피커님, 과연 지원이가 티가 되어 돌아왔을지. 아, 근데 저 제법 티인 것 같아요. 티 같아요? 네, 저 좀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F 중에서는 티적인 네. 생각을 네. 좀 한다? 네. 저랑 딱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구사오룡님, 지원님 생방송 긴장도 해소할 겸 검정고무신 기철 성대고무사로 몸 한번 풀고 가시죠. 아, 이 사람 누구예요? 이걸 왜 본 거지? 냅다 시키네. 아, 하면 되나요? 하실 거예요? 네. 네네. 이게 지원이도 없는 게 까불어. 아, 순한 맛이네. 아, 그렇죠. 오늘 올 때마다 워낙 긴장되는 거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그니까요. 생방송이니까 좀 순한 걸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배가 아파요님, 지원이 지난주에 7층 잘 다녀왔나요? 아,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네. 안 불리셨어요? 네. 마음에 드셨나? 아, 죄송해요. 그건 아니신 것 같고. 넘겨짚지 마시고. 아, 네. 대표님이 그래도 7번 방에 네. 부름을 안 하셨네. 바쁘셔서 못 보셨나 봐요. 아닌가? 7층 방의 선물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순한 맛을 먹어서 짜장밥 생방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짜장밥은 이제 없죠? 아, 없습니다. 좀 잘 챙겨 드시고요. 네. 예. 자, 억지로 공통점을 좀 찾아본다면 공통점이 없어서 안 맞은 거잖아요. 네. 공통점 뭐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런 거.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다. 아, 다이어트 열심히 한다? 네. 다이어트 하세요? 하죠. 계속 하죠. 그래요? 네. 계속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아하. 아, 그리고 하나 더 발견했어요. 뭐요? 저도 탕후루를 편견 있어서 안 먹었거든요. 아, 탕후루를 안 드세요? 네. 어. 그러다가 멤버들이 사줘서 처음 먹어봤는데 배디님도 안 드셨다고 저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공통점. 저도 편견 있어서 안 먹었다가 네. 강제로 한번 먹어봤어요. 사줘서. 맛이 없었어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제 취향은 아니에요. 아, 안 맞는다? 네. 생각했던 그대로였어요? 네. 좀 달고나 맛을 안 좋아해서. 저희가 오늘 그 탕후루가 좀 준비돼 있어가지고 저도 오늘 좀 받았는데 오늘 안 먹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안 먹으려고. 왜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달 것 같아서. 탕후루 없이 지나가는 시대를 살려고. 고집쟁이시구나. 참고하겠습니다. 바로 하셨네. 자, 근데 보니까 킹 받는 식성 붕어빵 먹을 때 속이 비어있는 밀가루 붕어빵을 선호한다. 이거는 말이 됩니까? 아, 왜냐면 맛있는 구운 빵에 팥이 방해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것도 안 든 밀가루 붕어빵을 좋아합니다. 아니, 붕어빵뿐만 아니라 호떡도 안에 안 든 거. 또 뭐 있죠? 안에 꿀이 없는 거요? 네. 그게 뭐예요? 튀긴 밀가루. 밀가루 튀김. 그걸 왜 먹어요? 그딴 거를? 아니, 그딴 거라니. 그게 진짜 맛있어요. 아니, 팥 없고 네. 꿀 없는 거를 왜 먹어요? 공갈 붕어빵을 먹는단 말이야? 네. 왜? 아니, 그 밀가루 맛이 특유의 맛있어서. 그러면 붕어빵에 네. 뭐 팥이 적게 들거나 네. 뭐 많이 들거나 뭐 이랬든 없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받으면 팥 떼고 먹어요? 아니요. 이게 그건 아니죠? 사람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네. 알겠어. 이러고 먹는 척 하는데 이제 저 혼자 먹으면 거기 이제 붕어빵 사장님한테 네. 하나 아무것도 안 넣고 구워주세요 이러면 안 믿으세요. 에? 뭐 안 넣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넣어주셔도 돼요. 그식 네. 그식이시네. 아, 특히 라면은 1분만 끓여놓고 먹어요. 예? 1분만 끓여서? 네. 아, 뿌르면 못 먹겠어요. 뿌르면 약간 밀가루 맛이 안 나. 네, 딱딱할 때 바삭바삭 라면 샤브샤브.
약간 평양 붕어빵? 슴슴하게 먹는 거예요? 약간 그, 아 이건 아니고 약간 좀 바삭바삭해야 맛있던데요. 괴연빵이라고 하신 분이고. 아니에요. 1분 라면? 1분 라면입니다. 라면은. 밀가루 덕후구나. 네, 너무 좋아요. 그럼 피자는 꼬다리 그 빵 부분 좋아하시나요? 피자는 다 좋아해요. 피자는 매일매일 먹고 싶어서. 아, 피자는 제가, 뭐 안쪽도 네. 좋아하고 바깥쪽도 네, 좋아하고. 그래서 저녁 메뉴로 맨날 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더니 팬분들이 자꾸 살찐다고 네네네. 하시면서 슬퍼하셨어요. 야, 평범을 드시는구나. 아니 평범. 무슨 그리고 회칠 때 그 속 고기들 속 발라내듯이 아니에요. 팥을 발라내고 먹는다. 근데 그러면 맛있어요. 그 조금 묻은 건 괜찮아요. 전혀 먹고 싶지 않아요. 아 왜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하신다고요? 하와이안 피자 진짜 맛있죠. 그 구운 파인애플의 육즙이 밀가루랑 너무 잘 어울려요. 파인애플은 육즙이 아니라 과즙이고요. 아 맞다. 아 죄송해요. 누가 그걸 육즙이라고 그래요? 아 맞다. 아 야 뭐 멍청한 그리고 거 과즙이 너무 싫어요. 왜요? 피자에 과즙이 너무 싫잖아요. 그 단맛이. 맛있는데? 진짜 안 맞는다. 아 쉽지 않네요. 아, 사장님 그럼 붕사시미 같은 거 만드시나요? 아,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오늘 저 사시미로 먹을게요. 아니 사장님도 밀가루를 좋아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한테 맨날 떡볶이 사달라고 하시는. 아 그래요? 네. 아 채팅창에 박혜성님 그 자리는 특이 식성 가진 분 자리인가 봐요. 괴물 식성. 예. 별로 안 그런데. 예. 예. 자 9010님 이상한 개인기 많이 준비해오는 지원 씨 세르게이 시명에 이어서 재밌는 개인기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뭐. 아 제가 별로 예. 재미 없을까봐 약간 질보다 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양으로? 네. 뭐요? 일단 아니 저보고 보노보노 닮으셨다는 거예요. 제 눈이 점만하다고. 아 야돈. 아니요 저 아 야돈은 진짜 야돈 안 말고? 닮았어요. 아, 네. 보노보노. 아 네네. 야돈도 닮았다고 해서 야돈도 예. 사실 준비해봤어요. 야돈을 보노보노. 준비하셨다고요? 네. 여기 보노보노네. 보노보노 일단. 네. 베디는 내일 나한테 베텐 출연권을 줄 거야. 베텐러들은 상품권을 줄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어요? 뒤에 왜 임마가 나와요? 잘 나가다가. 아 이거 원래 대사예요. 원래 대사.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그 다음은 야돈. 야돈, 야돈. 야돈. 아 진짜예요. 야돈. 여기다 꼬리가 물려요. 야돌한. 아, 왜 또 땡이에요? 아, 이게 땡은 극찬이에요. 아, 뭐 아, 그래요? 성우 옆에 가입하라고 하신 분 아, 있고. 또 있어요. 예, 채팅창에 왜 땡이야 임마라고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이건 이번에 제가 뭐요? 개발한 개인기예요. 사이렌. 사이렌? 소리를 잘 내는 것 같아요. 그 뭐 그 앰뷸런스? 네, 소방, 약간 소방차? 그런 네, 사이렌 소리. 경찰차. 예. 연습해 봐야 되는데. 사이렌을 아, 됐다. 예. 어, 뭐야? 제법이죠. 예. 뭐야? 아, 괜찮죠? 어, 뭐지? 어, 잘하죠. 오. 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방금은 이게 좀 약간 라디오만 들으시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 나면 놀라실까 봐 네. 미리 예고를 드렸어요. 오, 갑자기 공습 경보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죠. 어디서 들은 사이렌이에요? 아, 이거요? 지나가다가? 네. 그, 또 있어요. 뭐요? 마지막. 진짜 양으로 갔네 네. 오늘. 네. 예. 이거는 제가 직접 유명한 요들송 장인한테 배워왔습니다. 누구신데요? 조매력 선배님. 아, 그분. 한테 예. 같이 가서 배워왔는데 아, 예.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들송을? 네. 예. 해보겠습니다. 그 아가씨는 언제나 your lady, your lady, your lady. 귀여운 목소리로 your lady, your lady. 몸이 뭐더라? 아우 노래를 까먹었네. 아우 바보. 다음에 준비해드릴게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 여기서 차밍주가 나오냐고. 아우. 예. 어, 다 잘하시네. 양도 양이지만 질도 질인데요. 아, 다행이다. 예. 아, 근데 노래를 까먹어버렸네요. 아, 노래를 까먹었어요? 네. 정작 요들을 준비하다가. 아, 바보. 네. 80부 가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네. 이거 그 오로나땡 아니냐고. 아, 오로나땡. 요들이 비슷하네. 아니라 오로나땡 아니에요? 예, 예. 자, 어쨌든, 1부는 개인기 하다가 시간 다 갔네요. 어? 자,
자, 우리 둘 이상 의견이 10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 드리고요. 시그니처 노래도 드리고. 자, 그렇게 저희가 풍성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지원 씨가 이 코너 어떻게 진행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 둘이 합을 맞춰 대신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베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네. 우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쭉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우리 둘 의견이 일곱 번 이상 맞으면 끝곡으로 시그니처 노래가 선곡됩니다. 아하. 그리고 아까 저랑 다 맞으면 퍼펙트. 선물도 드리고 시그니처 네. 노래도 듣고 배텐 출연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 왠지 오늘도 안 맞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해. 예. 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연말 특집 지원 씨와 함께할 거고요. 자, 그러면 사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지원 씨가? 네. 4313님, 여친 어머님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트로트와 임영웅 선배님께 푹 빠지셔서 콘서트까지 가신다고 들었어요. 응원봉을 포함한 굿즈들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이 좋을까요? 콘서트 티켓은 일단 확보를 하셨나 보네요. 아, 그런가 보다. 네. 네. 그렇죠. 티켓이 네. 제일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럼 이제 굿즈들을 사실 수 있게 임영웅 네. 굿즈를 드리시냐 네. 아니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을 드리시느냐. 네. 여친 어머니입니다. 자, 결정하셨죠? 네. 굿즈 대 백상. 하나, 둘, 셋. 굿즈. 백상. 왜요? 되게 차갑다. 아니 차갑다니요. 여친 어머님한테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드리신다고요? 그건 그런데 약간 굿즈 드리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왜요? 어머님 이번에 콘서트 가실 때 응원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응원봉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머님? 누가 이렇게 카리처럼 아빠를 비교해서 그래요? 이런 거 아닌가? 약간 그러면은 알겠어 사위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사위는 아직 좀 이르고. 아 그렇죠. 백화점 상품권 좀 그 정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가요? 제가 또 정없나 봐요. 아하, 여친 어머니면 굿즈죠. 제가 여자친구가 없어봐서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죠? 죄송해요. 아쉽다. 그래요. 네. 간신처럼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손바닥을 비빈다. 아, 그리고 굿즈는 비싸요. 이거보다 더 비싸요? 네, 10만 원 훌쩍 넘어가요. 아, 그래요? 네. 아, 돈 아껴라? 네. 여친 어머니한테? 네, 이게 안 그러면 좀 약간 짠짠한 거밖에 못 사드리고 좀 통 크게 돈을 써야 막 여러 가지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시그니처 굿즈는 보통 그 네. 콘서트 갈 때 한 세트 하려면 네.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저희는 멤버 별로 굿즈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예. 이거 다 소장하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아 진짜. 그러면 상술. 지원 세트는? 상술이라고요? 본인이 상술이라고 하면 어떡해. 미안해요. 미안. 대표님 듣고 그래도, 계십니다. 제 거? 예. 한 명 세트로 하면 그래도 10만 원 정도 되긴 할 텐데 예. 선배님들 여러 버전으로 내시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그쵸, 그쵸. 큰일 났다. 상술. 본인 PCR 상술. 예, 7층 소환. 바로 대표 기겁. 자, 다음. 네, 다음입니다. 프로런님, 취미로 했던 유튜브 채널이 조회수가 괜찮게 나와서 제대로 운영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적당한 가격에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요새는 핸드폰 카메라도 성능이 괜찮아서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할 거 고민됩니다. 카메라를 살까요 말까요? 취미로 하다가 조회수가 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시는데 네. 보통은 그래도 약간 DSLR 비슷한 카메라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네. 이제 요즘은 핸드폰도 좋기 때문에 네. 돈 들이지 말고 이걸로 그냥 가느냐. 자, 네. 좋은 카메라 사냐 안 사냐. 산다 안 산다. 네. 하나 둘 셋. 안 산다. 산다. 하나 맞았습니다. 좋아요. 예. 아니 조회수가 괜찮게 나온다고 벌써 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일단 단점이 하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귀찮아서 포기하면은 너무 들인 돈이 아깝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니, 무엇보다 이 땡큐브라는 것 자체는 네. 그 퀄리티랑 그 네. 묘한 특유의 느낌이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맛집이랑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인테리어를 확 바꾸면 카메라 바꾸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100만 정도 가면 그때 해라. 100만? 100만 좀 그런가? 차라리 사람을 써라. 네. 그건 좋다. 네, 기계는 편집자. 그대로 하고.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 네. 현명하신데요?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았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그럼 두 번째 장에서 제로야님,
친구 강아지가 생일 파티를 합니다. 전 견주가 아니라서 어떤 선물을 사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귀여운 강아지 옷을 사갈까요? 간식을 사갈까요? 간식은 친구 강아지가 원래 먹던 거고요. 옷은 가게 직원분께 추천받은 걸로 골랐습니다. 야, 이거 쉽다. 이거는 댕댕이 생파.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요? 네. 옷을 사가느냐, 간식을 사가느냐. 네. 자, 하나, 둘, 셋. 간식. 왜지? 예? 왜지? 댕댕이는 어차피 자기 입에 들어간 걸 좋아하지. 뭐 옷은 견주맘이에요. 예. 자, 하나 맞고 두 개 안 맞았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생방송으로 스페셜 게스트 시그니처 지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일단 하나 맞고 두 개 안 맞았는데 헉. 박인규님, 보아하니 오늘도 시그니처 노래는 안 나가겠네. 헉, 놀리지 마세요. 네, 저희가 여러 곡을 지금 장전해놓고 있는데 안 나가겠네요. 슬프다. 예. 자, 또 그럼 부지런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리 5811님. 네. 요즘 너무 외로워서 여친을 사귀고 싶은데요.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소개팅을 부지런히 해볼까요? 아니면 자만추를 위해 보드게임 동호회에 들어갈까요? 여친을 사귀려고 소개팅을 하느냐, 동호회에 들어가느냐. 네. 그것도 보드게임. 보드게임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하죠. 뭘 잘하세요? 저 다 잘해요. 잘하신다고요? 네. 저 약간 젠가 이런 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좀 마이너한 것들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노력파예요. 많이 해서 잘해요. 아, 실력파는 아니고? 네. 할리갈리?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아니고? 뭐지? 이름도 까먹었네. 보드게임. 네. 요걸로 여친을 사귀느냐 아니면 소개팅을 하느냐. 자, 소개팅 대 동호회. 하나, 둘, 셋. 소개팅! 소개팅? 네. 왜? 아, 왜냐면 동호회는 저처럼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보드게임은 좀 네네. 딥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게임 분위기를 망치고 외로워서 들어온다? 아, 이거는 동호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 가서 찝쩍거리기만 한다? 네. 아, 이 사람 게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아우, 답답해. 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놓고 룰이 네. 오늘 그냥 만납시다로 하는 네. 룰이 낫지. 네. 보드게임 하러 가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주변 맴돌면서 네. 이상한 분위기 피우고 네. 명예가 실추된다. 맞아, 맞아. 아, 게이머로서 용납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게임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할리갈리 하다가 서로 손등만 찍어서 마음 상한. 할리갈리 하다가 이제 남자분들은 네. 그 기대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이게 약간 야. 혹시 그 터치가 아닐까? 이러면서. 전쟁인데. 전쟁이죠. 네. 네. 무조건 후려갈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진지하게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상대를 열받게 하는 네. 거고 상대 손등을 빨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때리는 게임이죠. 피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린 머리도 찍는다 하시면 차단해드리고요. 소개팅이 네. 어쨌든 확률이 좀 더 그렇죠. 그거는 서로 두 분 다 이제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근데 여친 안 사귀 못 사귀시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노력은 해야 되니까. 죄송해요. 네. 아, 노력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쵸. 미안해요. 네. 차라리 뭐 여친 사귈 생각이 없다 그러면 네. 이제 진짜 게이머로서 사는 것도 한 방법이죠. 저처럼. 네네네. 재밌습니다. 머리 관리라고 네. 머리 날린다. 아, 게이머의 삶 나쁘지 않아요. 네. 게임과 연애하는 삶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개 네. 맞았어요. 네, 왕서방님. 퇴근 후 알바로 겨울 간식 노점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붕어빵 알바를 할까요? 군고구마 알바를 할까요? 붕어빵은 쉬지 못하고 계속 만들어야 하고 군고구마는 넣어놓고 몇 번 돌리기만 해서 간단하긴 한데 사람들한테는 붕어빵이 더 인기 있는 것 같아서요. 간식 노점을 하신다? 네. 재밌겠다. 붕어빵이냐 군고구마냐? 네. 네. 군고구마는 넣어놓고 몇 번 돌리기만 하면 되는군요. 간단하네요. 그런가요? 자, 군고구마냐 붕어빵이냐. 하나, 둘, 셋. 붕어빵. 붕어빵은 간식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밥을 먹고 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군고구마는 약간 식사 느낌이라서. 예? 군고구마 무슨 식사예요? 식사 아니에요? 아니죠. 간식이에요. 디저트죠. 디저트. 디저트나 이제 에피타이저 느낌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네. 붕어빵이 훨씬 맛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옛날 회사 앞에 붕어빵 가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회사 주변이니까 자주 사 먹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먹는 붕어빵이라고 소문이 나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시그니처 덕분에? 아, 저희 회사 이제 아티스트분들 다 있으시는데 네, 그래서 예, 예. 와, 저 나도 붕어빵 장사 할 걸. 아, 내가 할 걸. 아, 저기 네. 아, 권리 따내가지고. 어, 네, 어. 너무 부러웠어요. 붕어빵 하면 떼돈 버실 수 있습니다. 아, 기획사 앞에서 네, 기획사 연예인 붕어빵으로. 네. 그것도 방법이네. 네, C9 붕어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회사로 옮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팥 내장 긁어낸 붕어빵도 파나요? 그러면? 아, 그거는 이제 한 바퀴 돌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아. 팥 없는 거 하나 주세요. 대글대글대글. 너무 싫다. 어. 자, 3대 2가 됐습니다. 아, 좋아요. 다음은요? 네. 아, 세 번째 자. 과장 오상기님, 과장님이랑 카풀을 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운전은 제가 하고 과장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보수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기름값을 받을까요? 아니면 저녁밥이나 술을 얻어 먹을까요? 오. 카풀. 와, 카풀 착하시다. 그러게요. 이거 되게 힘든데. 이건 진짜 착한 게 아니라 이제 네. 싫은데 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과장님이라서. 예. 아. 근데 이게 뭐 네. 그. 과장님이 이성이라든가 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아, 그러면은 네. 아, 그러면은 셀프로 술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무조건이다. 이건 남자분이시니. 셀프로 아, 술이라고 생각. 동성이시니까. 아, 물어볼 필요도 네. 없다. 아, 네. 아, 저녁밥이나 술을 얻어 먹느냐, 아니면 네. 기름값을 받느냐. 네. 남자 대 남자. 네. 기름값 저녁. 하나, 둘, 셋. 기름값. 아, 좋아, 좋아. 네. 이게 이런 계산을 확실하게 안 하면 서로 또 빈정 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쵸. 기름값은 당연하고 사실 카풀이면은 체력 소모도 되게 아침으로 아침에 힘들 텐데 네. 간간이 사주는 게 약간 전 도리라고 생각해요. 아, 저녁밥도 어느 정도는 사줘야 네, 된다. 네,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 되게 네. 합리적이다. 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고생 카풀 탄 사람은 솔직히 그냥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가면 되니까. 그렇죠. 네. 어, 너무 이동할 받기만 때 핸드폰 해요. 많이 보나요? 네. 좀 봐야죠, 또. 그렇죠. 예습하고 아, 그래야 되니까. 아, 네, 저는 팬분들이랑 소통 어플인데 그거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팬들이랑 맨날 연락하고 있어요. 오, 네. 좋네요. 맞아요. 필요하죠. 맞아요. 네. 어, 과장님이 이제 남자 선배님인데 어, 보수를 주기로 하셨다. 이제 과장님이 경우는 되게 바르신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내가 또 카풀 그냥 얻어 타는데 어떻게 기름값을 줄까 아니면 밥이나 술 사줄까 골라 그랬는데 네. 어, 기름값을 달라고 네. 한다. 네. 분위기 조금 이상하긴 하겠네요. 돈 거래. 네. 아, 그래도 내가 기름값 네. 주는 게 좋아 아니면 그냥 이렇게 술 한잔 할까 그랬는데 돈 주세요. 돈이요. 좀 분위기 이상하게 하겠네, 그죠? 정확긴 한데 네. 이론상으로는 아, 좋았으나 네. 실제로 아, 해보니까 아, 조금 이상하죠. 아, 죄송합니다. 네, 4대2 됐어요. 네. 자, 다음요. 아 우즈라님, 이제 슬슬 주름과 나이살이 신경 쓰여서 콜라겐을 챙기려고 합니다. 크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르는 크림이랑 먹는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나 건강 성분을 항상 바르는 게 나을지 먹는 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 콜라겐을 챙겨 먹어본 족발 말고는 없어가지고. 어, 그렇긴 하네요. 저도. 실제로 콜라겐을 이렇게 많이들 먹거나 바르시나요? 바르는 거는 되게 열심히 바르시는데 먹는 거는 좀 그래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아직 아, 제 주변에는 없어요. 난 아직 아니다. 아, 저는 근데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제가 소리예요? 빵긋빵긋 웃으니까 주름살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자, 아무튼 어, 먹는 게 나으냐 어, 약을 먹느냐 아니 먹는 네. 게 나으냐 바르는 게 나으냐 크림이냐 약이냐 하나 둘 셋 크림 어? 아 그래요? 아, 저 몰라서 아 크림이에요? 아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아니 진짜 몰라서 아 노래 듣기 싫으시죠? 아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아 안 드셔보셨다면서요? 그쵸 전 족발처럼 생각했는데 아이고 족발이 드시고 싶은 거잖아요. 약이 아니라 아, 바르는 게 좋아요? 아 그렇지 않을까요? 저 약은 안 먹어봤는데 바르면은 아 촉촉해서 좋던데 하나 팁을 드릴게요. 네. 저는 어지간하면 먹는 걸로 고르시면 맞을 수 있어요. 아 먹는 거 아 이걸 어떻게 족발로 생각하셨지? 아니 그러니까 족발로 생각한 게 아니라 네. 콜라겐을 바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아,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먹는 것만 화장품은 몰라서. 네. 예. 자, 4대 3. 다음요. 네. 크래커 님, 혼자 와인을 자주 마시는 친구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집에 와인은 많다고 하셔서 치즈나 크래커, 견과류 같은 안주 세트를 줄지, 와인 잔을 줄지 고민됩니다. 네네. 두 분은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안주 대 와인잔. 먹을 것 문제. 와인잔이냐? 네. 이것은. 아 근데 집에 맞겠지? 와인 많다 그러는 게 이게 네. 어떤 게 많은 건지도 모르고. 네. 그 집에 와인이 많으면 또 와인잔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와인에 맞춰서 페어링하는 안주나 이런 것도 잘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그거는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주냐 와인잔이냐? 하나 둘 셋. 안주. 안주. 예. 다섯 개 맞았어요. 아이고, 선물은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네네네. 아 여기서 꺾을 뻔했네 나도. 아, 꺾었으면 진짜 쌍욕 먹었겠죠? 아 진짜 너무하셔라. 너무 오픈북 됐네. 아 참. 네. 아니 근데 와인잔은 네. 일단 너무 비싸고.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쪽에서 뭘 갖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내가 준 게 훨씬 후진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안주 세트. 네. 예. 매니아분들은 원래 자기가 이제 열심히 찾아서 맞아요. 모든 걸 컬렉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학습 효과가 좋으시네. 저는 먹어서 없어지는 것만. 네네. 아 먹을 거 얘기만 할까 봐요. 자 다섯 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로 예, 보답을 해드릴 수 있게 됐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번 시그니처 노래 선곡에 도전해 볼까요? 네. 하면 될까요? 네네. 6594님 이사하면서 TV를 살지 빔 프로젝터를 살지 고민 중입니다. 전 대부분 영화 보는데 여가 시간을 쓰는데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빔 프로젝터가 가성비지만 TV만큼 밝기나 해상도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아하. TV를 좀 뭐 이사하면서 큰 걸 사느냐 네. 아니면 TV가 없으셨을 수도 있고 네. 노트북을 쓰시거나 네. 근데 이제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보느냐 주로 영화를 보신다. 그렇죠. 자, TV냐 빔 프로젝터냐 하나 둘 셋 TV. TV. 오. 아 느낌이 좋다. 야, 어 TV? 네. 빔 프로젝터 안 쓰세요? 안 쓰죠. 저도 좀 고민하긴 했는데 제가 TV를 보다가 TV가 펑 하고 갑자기 터져가지고. 네? 왜요? 아, 몰라요. 어디? 아 이게 TV가 터져요. 네. 아 대표님이 후진 걸 사주셔가지고 TV가 터졌다. 아 TV가 터졌어요. 아이돌들 사는 숙소에 TV가 터질 정도다. 그래가지고 몇 인치 TV였는데요? 그 이만한 건데 이게 아, 뭐 48인치? 48인치? 네, 어 좋은 거였는데 좀... 터졌다. 네. 오. 그래가지고 아 저도 고민을 했는데 빔 프로젝터는 아 왜요? 왜 터졌어요 근데? 아 모르겠어요. 어. 아 갑자기 펑 하고 갑자기 안 켜지더라고요 어느 날. TV가 짜장밥 된 거네요. 아 정말 근데 좀 그색이긴 했어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는 밝을 때 일단 안 보이고 어. 그리고 약간 두기가 힘들지 않나요? 그 흰색 스크린 그쵸, 그쵸. 아니면 모든 흰 벽이 필요하고 네. 근데 빔 프로젝터를 잘 쓰시는 분들은 천장에다 쓰시더라고요. 누워서 가방끈이 길시다. 가방끈이란 무슨 말이야? 게으른 거죠. 똑똑하지. 게으른 거지 그냥 누워서 보다가 와. 눈만 감으면 자니까. 아, 와 좋은데요? 채팅창에 시그니처 네. 숙소는 대체 뭐 하는 곳일까? 약간 실험실. 어머 어머 와장창. 밥솥통 열어보면 짜장밥. 그리고 TV는 이는? 터지고. 와 장난 아니다. 노트북도 터지고. 아 노트북도 터졌어요? 네. 왜? 어 모르겠어요. 전압이 뭐 불안정한가요? 아 그런가? 아, 저희가 좀 약간 숙소 아닌 숙소 같은데 살긴 해요. 숙소 아닌 숙소 뭐예요? 뭔가 완전 집이 아니라 완전한 집이 아니다? 아니, 무허가 건물 아니에요. 허가가 다 떨어진 아, 허가는 저, 떨어진 네, 곳이다? 네, 약간 저희 사무실형 주택에 살아가지고 막 여자 화장실 이런 거 화장실에 붙어있고 남자 화장실 어. 거실에 회의실 이런 거 붙어있어서 어. 거의 입주했어요. 어. 입력수록 논란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누전 이슈 아이 근데 그래요. 네. 시그니처 인기만 팡팡 터지면 된다라고 아, 하신 분 있고. 아, 뭐 많이 터졌으니까. 아, 다행이다. 다들 흉가에서 사냐고? 아니에요. 밝은 집에 살아요. 어, 허가가 떨어졌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어, 그렇죠. 허가를 중간에 받은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살다가. 아니, 아니요. 허가된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아, 아, 눈물 난다고. 아, 저도. 이번엔 분명히 7층 간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왜요? 이것은 각색이 없는 실화라서 괜찮습니다. 아, MSG를 쉬지 않은 아, 실화기 때문에. 네, 제가 겪은 일이라서 괜찮습니다. 아, 노트북이랑 TV가 왜 터지지? 아, 이상한 숙소예요. 대표님 네. 속도 터진다. 아, 자, 그건 여섯 개나 맞았어요. 자, 하나만 더 하면 네. 아, 끝곡 시그니처 노래 선곡입니다. 아, 너무 좋다. 네. 자, 다음요. 아. 5961님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연말 모임 장소를 제가 알아보는 중인데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갈지 시끄럽게 떠들기 좋은 고깃집에 갈지 고민됩니다. 어디로 예약하시겠어요?
아, 고등학교 동창들. 네. 아, 근데 연말 모임 장소 이거 잘못 고르면 괜히 또 욕 먹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완전 성향 차이인데 이건. 그쵸. 네. 아, 이게 뭐 남녀공학이냐 아니면 여학교냐 남학교냐에 따라서도 분위기도 다를 수 있는데. 오, 아 그러네요. 그쵸. 네. 아, 레스토랑이냐 네. 고깃집이냐. 하나, 둘, 셋. 고깃집. 다행이다. 야, 오늘 잘 맞네요. 아, 역시 끝곡 시그니처 노래 선곡하겠습니다. 다행이다. 뭐 듣고 싶어요? 뭐 틀까요?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파스 분들에게 논란을 가져왔던 보이프렌드 선곡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연애 안 해보신 건 아니죠? 더 큰 네. 논란이 되겠네요. 아, 너무 미안. 이분들은 뭐 네. 그대로예요. 보이프렌드가 돼본 적 없는 분들. 아! 네, 그냥 프렌드면 좋은 분들. 아빠 네. 프렌드. 아 죄송해요. 아니 저랑 비슷하네요. 야인 말하고 싶은데. 아, 미안. 아, 아니면 아싸도 괜찮아요. 아싸. 네. 아 그거는 또 한정구성인가요? 아니요. 아싸든지 인싸든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근데 우리는 아싸를 지지한다 해서 아싸. 그 노래인데 약간 알겠습니다. 공감받으실 것 같아서. 네네. 네. 사장님 7층으로 꼭 끌고 올라가주세요. 아 왜? 네. 아, 어쩐지 시작부터 대표님 편 드시더라. 저격송만 틀고 있다. 자 그러면 10개 이상 맞으면 네. 다 돼요. 뭐 네. 선물도 드리고 노래도 듣고 배텐 출연권도 프리 출연권 드립니다. 자 3개만 더 달성하면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참살병님,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제 뒷담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랑 불과 일주일 전에 만났던 사이인데 오해가 있나 싶어서 이유를 물어보고 대화를 하려는데 모르는 게 약이라면 손절을 권유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아,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뒷담화를 네. 했다. 네. 일주일 전에 만났다는 거는 굉장히 친한데요? 뭔가 좀 친하기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도 뒷담화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네. 모르는 이야기다. 손절해라. 자, 대화냐, 손절이냐. 하나, 둘, 셋. 손절. 대화. 매정하셔라. 네? 손절하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 싶다면. 아, 저 입 조심하고 다녀야겠네. 손절당하지 않게. 아, 어디 가서 아직 욕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저는 무조건 무슨 일 있어도. 대화로 서로, 푼다? 네. 회피하지 않고 대화로 푸는 스타일. 야, 그건 멘탈이 대단한 건데. 나의 뒷담을 했던 친구를 네. 불러다가 네. 대화로? 네. 주먹도 안 쓰고? 아, 주먹을 쓰면 어떡해요. 말로야. 말로 한다? 친구야, 제정신이니? 무릎 꿇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친구야, 정신 차려야지. 생각해, 머리 쓰면. 무섭네. 아, 농담입니다. 그래요. 네 개 안 맞았습니다. 또 볼까요? 시간이 애매하네요. 자, 빨리빨리. 네. 3981님 내년 1월 초 일주일 시간 내서 여행을 갈 건데요. 겨울이 추우니까 보라카이 같은 따뜻한 휴양지를 갈까요? 겨울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삿포로 여행을 갈까요? 보라카이 삿포로. 1월 초에 일주일 보라카이 같이 이제 피서 아니 네. 피한 뭐라 해야 되지? 피서. 따뜻한 나라. 네. 예, 가느냐 도피? 아니면 삿포로에 진짜 그 오겐키 데스카 느낌. 보라카이냐 삿포로냐? 하나, 둘, 셋. 삿포로. 아, 그래요? 좋은데요? 오. 아, 왜냐면 보라카이는 계속 따뜻하잖아요. 네네. 근데 삿포로는 그 삿포로만의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겨울 시즌 끝나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예쁨을 한껏 느껴야 됩니다.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둘 다? 네, 저는 해외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So sad. 일로만 갔어요. 일하러만. 일하러는 가봤지만 네. 여행은 제가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삿포로 쪽으로 뭐 이렇게 일하러도 안 가봤나요? 네. 다른 데만 가봤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궁금해요. 제 사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삿포로 좋아요. 겨울에 가면 더 네. 좋습니다. 가봐야겠다. 네. 뭐 따뜻할 때 가시는 분들도 네. 많지만 네. 네. 자, 8개 맞았고 하나 더. 크로스핏님, 난방을 하루 종일 틀어드니까 집이 건조한 느낌이더라고요. 집에 제 손만한 휴대용 가습기가 있어서 아직 그걸로 버티는 중인데 그냥 작은 걸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쓸까요? 아니면 새로 큰 가습기를 살까요? 자, 가습기 새로 네. 큰 가습기를 사느냐 아니면 마느냐. 자, 네.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산다. 만다. 왜요? 시간이 다 됐어요. 자, 8개 맞았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오늘 시그니처 지원 씨와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스코어는 8개 맞고 5개 안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오늘은 청취자분들 선물도 8분 챙겨드리고 또 시그니처 끝곡도 틀어드려야죠. 개인기 하나당 하나 맞은 걸로 쳐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좋다. 다음부터는 생각해보겠습니다. 너무 아쉬워 진짜. 임지영님 지원님 너무 잘하는데 자주 보게 해주세요. 녹방도 잘하신다고 7층 잘 다녀오시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이고, 칭찬이에요. 병이야 약이야. 자, 2주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2주 동안 함께 해봤는데 되게 떨리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티 안 낸 거지. 밑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휴가를 반납하며 베텐을 본 그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꼭 다시 모시고 싶어요. 좋아요. 너무 함께 좋았습니다. 네. 끝 인사는 그러면 지원 씨가 끝곡 소개하면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베텐 놀러 오세요. 이번 끝곡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시그니처의 보이프렌드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럼 배성재 애템 마치겠습니다. 소중합니다. 양궁 끄세요.